요렇게 하는데 통촉 안 해주면 나쁜 악당이야 악당. 제비장수가 아니야 악당이야.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나가거라 하지 마.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건널 삼동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건널 흥부제비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흥부제비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그렇게 다려야 돼. 안일이 소리만큼 중요해요. 대강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음조 있는 대로 하세요.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시작 거중어 둥둥 높이 자, 떠가 어디서 나와? 11번째 박에서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충분하게 쉬어주고 11박에서 나와. 왜냐면 길게 빼니까 충분하게 숨을 쉬어줘야 되는 거야.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시간 있어야 되니까 더 떠질러서 한참을 가다가 점차 포물선을 금면서 내려와야 돼. 떠 시작. 떠. 그림이 나오죠. 떠서 떠서 기류에 따라서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머물다가 쭉 포물선을 금면서 내려오자. 그림이 딱 있잖아. 제비가 슈. 하는 그림이 얼마나 활공을 잘해요. 제비가 다시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이렇게 시작 거중어 둥둥 높이 떠 살펴보니 구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 지척이요 동해 장망어구나 서척 지척이요 동해 장망어구나 서척 지척이요 서척 지척이요 거기서 충분하게 음을 저기 그렇게 맞춰서 올려줘야 돼. 서쪽 지척이요 이러지 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어구나 시작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어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부작이 넘놀고 주작이 넘 놀고 주작이 하고서 다섯 여섯 번째 넘 놀고 주작이 넘 놀고 상역도 하역도 상역도 하역도 상역도 하역도는 열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야 돼. 하역도가 하가 첫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거야. 주작이 넘 놀고 상역토 가역토 시작 주작이 넘 놀고 상역토 아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시작.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놈 놀고 상역토 바로 나와야 돼.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시작.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굿, 굿, 굿.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가 오륙박이야.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남, 오초통남, 통남, 통남,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오초통남 가는 배는 오초통남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아니고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그렇지 북어를 둥둥 북어를 둥둥 울리며 울리며 북어를 둥둥 울리며 북어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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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니 저가니 거기야 허이야 거기야 허이야 저가니 저가니 원포귀범이 아니냐 원포귀범이 아니냐. 여기까지 배웠죠? 네. 한 번 더 한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 흑운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흑운 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어중어 둥둥 높이 동해 창망로구나 서쪽 뒤쪽이요 동해 창망로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주작이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남 가는 배는 오초통남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배는 그렇지 음이 올라가서 배는이 오초통남 가는 배는 오초통남 가는 배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북어를 둥둥 울리며 거기야 거기야 저가니 거기야 거기야 저가니 원포귀 범이 아니냐 범이 범이 아니냐 수벽
명량한테 수벽사명량한테 명이 멸 떠지 먼저 떨어지지 말고 그냥 유지해야지 수벽사명량한테 수벽사명량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불승청은 각비래라 따라오는 저기러기 따라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점 2점 떨어지니 1점 2점 떨어지니 지니 지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이 아니냐 1점 2점 떨어지니 1점 2점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아 울리지 마세요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병금 지키세요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럼 몸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안 돼요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병시다 미리 올라가서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럼 올라가봐요 미리 올라가 버리네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이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이렇게요 각 저기마다 음이 있죠 굉장히 음을 세분해서 써놓았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마세요 그래버리면 동편제 맛은 하나도 안 살고 우리가 흔하게 듣는 째로 바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이런 데서 다 그 맛이 사는 거야 막 여러분 맘대로 거기 막 올리고 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백구백노 짝을 지어 백구백노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이로라 석양천이 거이로라 그럼 되죠? 수벽사명량한테 수벽사명량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불승청원 각비래라 따라오는 저기러기 따라오는 저기러기 따라오는 저기러기 따라오는 저기러기 따라오는다 따라오난 시작 따라오난 저기러기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올리지 마세요 오나면 올리면 안 돼 따라오난 저기러기 따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두 박자 쉬잖아요
하나 둘 하면 쉬는 걸 보고 하지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해. 장단을 지켜야지.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지키세요. 이거 임 안 맞아.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이 아니냐 이런 얼마나 소중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후의 보루로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인 줄 아세요? 이런 거 다 말살돼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편입되어 가지고 개면조에 다 편입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 소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데 이거 함부로 단순화시켜서 마음대로 음 올려붙이고 내려붙이고 하지 마세요. 이대로 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동편제 지금 막 얼마나 지금 가녀리게 붙어있는 이게 귀한 숨결인 줄 알고 좀 하시라고요. 편하게 하지 마세요. 병사 나가니 아니냐 시작.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뜩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안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가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판소리 귀가 오염됐어요. 뭐에? 개면조 서편제에? 완전히 매몰당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가요. 저는 양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병사 나가니 계속 그 음이 안 맞고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병사 나가니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쪽에는 병사 나가니 아니냐 시작.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 너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허니 백구백 너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허니 청파상에 왕래허니 청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이노라 석양천이 거이노라 이렇게 하세요. 이거 다 겁나게들 많이 흑운벅차고 배운 무릎 쓰고 이거 가야금 병창에까지 올려서 죽을 쓰면서 하잖아요. 모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거. 근데 가야금 병창으로 하면서도 많이 개면화 되었어요. 그리고 서편제화 되었어요. 막 음을 막 생략하고 이 중간중간 이런 음들을 마구마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마구 한다고요. 어떻게? 전부 다 그 흔해 빠진 그째로 그렇게 다들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낯설지만 왜 동편제를 배우겠어요? 동편제답게 해야지. 귀가 그렇게 여러분 귀들이 모두 그쪽으로 호도라면 호도, 매도라면 매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되어 있다고. 그쪽으로 그냥 다 그냥 기울어져 있어. 왜? 얼마나 서울에서 그 소리를 뻗트려서 그냥 인간문화재를 몇식을 주면서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했던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쪽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서편제 사람이에요. 난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경도된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쪽 소리 너무 죽었어요 지금. 근데 마지막 남아서 가냘프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쪽 소리로 막 몰아가면 내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아주 된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소리는 이 소리답게 했으면 해서요. 그 소리에 물든 사람들 어쩐 줄 아세요? 20년, 30년 된 사람들, 프로들도 이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동편 소리를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무지한 거잖아요. 왜 소리가 모두 그쪽 소리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이쪽 소리하고 그쪽 소리하고 음계가 좀 달라요. 그쪽은요. 경상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편 소리에는 그 경상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살짝은이. 그래서 이런 음들이 나와요. 우리 저기 봐야 남도에서는 어림도 없지. 이런 음들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한다고. 저 선생님 소리 이상하게 한다고. 우리 같은 동문들도 배우면서 자기 선생님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 보고 이상하다는 거지. 동편제 선생한테. 내가 그럼 말을 해줘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소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소리는 그 선생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 거야. 너가 소리가 지금 그쪽 소리로 기울어져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아니거든. 잘 들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선생님 대로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쟤는 그렇게 하는 거야. 주는 대로 안 받고 자기들이 선생님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바꿔 막 맘대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선생님 왜 문화재를 그렇게 줬는데 그 소리 지키라고 줬는데 엉뚱한 제자가 가서 배우면서 선생님 소리 이상하다고 바꿔? 선생님대로 해야지.